그냥 있지. 내가 막입 닫고 사는데, 제대로 딱 건들면은, 통화 내역부터 해서 모든 게다 있어. 어? 다안 까는 이유는, 그래도 무당이잖니. 응? 야, 이것들아, 니들도 무당이니까 니들 쪽 까이고 싶지 않고 그냥 닫고 살아. 응? 야, 이 X야, 죽여. 진짜. 아유, 나한테 3천만 원, 4천만 원 주고 굿한 사람 나와봐요. 제 직장 동료가 자기 엄마 아빠 무속인이래요. 그리고 방송 나오는 무속인들 다돈 내고 나가는 거라고 후드려 까더라고요. 아닌 것 같다는 거 말하고 싶었는데 아는 게 없어서 못 씁니다. 자, 수트라님, 이거 질문 너무 좋아. 자, 제가 이제 배짱에서 데뷔를 했죠. 해외 로케, 주카이 숲으로.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무당을 주인공으로 해서 몇 천만 원의 제작비를 드리는 제작사가 있습니까? 응? 그리고 방송 나오면 사기꾼이야? 왜? 왜? 이런 유튜브 찍는 것도 돈 들어가잖아. 이거 기계 사야지. 나 집에 그 세팅 다 하는데 돈 들었어요. 어떻게, 어? 무당이 돈을 내고 나갔다가 아니라 내 돈으로 제작한 거야. 이 개무식한 인간들아. 어?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돈을 내고, 이러이러한 프로를 만들어줘. 응? 근데, 대본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진짜로 실린 대로 하고 한 거고. 근데 그거를 제작했던 목적은, 무당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잖아. 환원을 어떤 식으로 해요? 여러분은, 동사무소에 쌀 갖다 주고, 과일 갖다 주고, 떡 갖다 준 걸로 기부했다고 생각하지만, 응? 나는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급자 대상이면 제일 경제적인 게 돈인데 저도 조금씩 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임금님도 이 가난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 현대그룹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깔아도 우리나라의 채무를 정리를 못해. 그 가중의 채무가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제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도움을 줬지만 직격적인 거는 내가 가진 거는 신의 원력이잖아. 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 무당이 봉사를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빙의, 퇴마, 응? 이 사람 이 터에 귀신이 자살한 터를 정화시켜서 이 마을에 우환이 없게 해주고 저는 그런 거를 봉사활동을 한 거지 물론 유명세를 탔죠. 응? 방송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유명하겠죠. 근데 여러분 나한테 3천만 원, 4천만 원 주고 굿한 사람 나와봐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나는 국가비 일반 제가치 굿을 2천만 원짜리 굿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어따가 댓글에 뭐 3, 4천 받고 뭐 술집에 누굴 팔어. 나는 술집 다니는 제가 집 자체가 없어. 어? 없어. 화류계에 다니는 제가 집 자체가 없다고, 원래. 그리고 왜 팔어? 팔린다고 팔려가는 그 제가 집이 또라이지. 누가 그걸 팔어? 사람이 물건이야, 팔게? 그리고 굿을 하면, 인연이 닿아서 구슬해줘야지. 무슨 3천만 원이야. 내림굿도 3천을 간신히 받았어, 씨. 새우 젓 같은 것도 댓글 젓같이 하면서. 아, 뚜껑 빡치니까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나는 봉사활동을 한 거. 그게 뭐냐. 내가 가진 능력을 사회에 환원을 한 거야. 근데 이왕이면 좋은 일도 하니까. 그래서 한번 제작하면 그 금액 되게 커요. 맞아. 그리고 거기 징장고 일하는 거, 우리 신딸, 니들 대단해. 엄마가 엑소 찍을 때 니들 일당 다 줬다. 네. 응? 나는 내가 봉사하는 건 봉사하는 거고, 얘네들한테 그날 일반 제가집하고 똑같이 일당 다 줬어요. 응? 그게 봉사지, 그럼 내가 뭘 해? 그렇다고, 예전에는 절에 가갖고, 이제, 고아원에 같이 이렇게, 그때 무당 안 되려고 절에 다닌 시절이 있었으니까, 양로원 고아원에 가서, 기본적인 노가다 봉사 다 했죠.
근데 이제 신의 길을 가는데 무당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용사들은 자기 능력으로 맞아. 양로원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 커트해주고 파마해주고, 어? 내가 간호사 의료단에 있으면 그 양로원이나 저기 어디 해외에 열악한 후진국에 가서 의료봉사하듯이, 응? 이해가십니까? 내가 무당이니까 내가 할수 있는 봉사가 무당이 할수 있는 게 정신줄 놓은 사람들, 이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한 것뿐인데, 방송 나오면 다 사기꾼이래. 야, 찾아와봐, 니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니네는 뭘 봉사했냐고. 본인네들은 내가 봉사를 55명을 무료 퇴마해 줬다? 근데 내가 여태까지 국가비 2천만 원 받은 적이 없어. 그래도 1,000만 원 넘지. 근데 다른 뭐뭐뭐 선생님들은 3천, 4천 이렇게 받아. 그럼 곱하기 55명을 해봐. 현금으로 얼마를 내가 사회에 환원했으며. 어? 더마스터나 기타 등등에 있는 애들한테도 내가 그거를 10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 재신당에 가서 절 안에 손가락에 꼽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테스트하면서 씨발 애를 작살내라서 걔가 제작사한테 자살하겠다. 어? 개 난리를 쳐갖고 내가 MC본 제로다가 무료로다가 뒤치다꺼리만 3명 해줬어. 공짜로 걔네들도 같이 했지? 네. 응? 무료테마. 같이 엄마 수발 들고 야 니네 이거 일당 없어. 엄마가 사고 난 거, 사회에 환원하는 거야. 왜그 사람은 전국으로 자기는 미친년자 다 까였고 내 목을 밟았고 뭐 했고 난 우울하고 죽고 싶다. 난리 치니까 작가 전화 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주겠다. 왜? 누구한테 받고 싶대. 그 담당 선생님은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MC여서. 난 알게 모르게 선행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뭐 3천에 누굴 팔어. 아, 나 진짜 그런 거 들으면 웃고 넘겨. 왠지 알아? 내가 재수없어서 고의적으로 남기는 아니, 댓글인 엄마, 거는 세상에 다 알아. 너무 잘 나서서 그렇다고 댓글이 올라왔어요. 잘난 게 아니에요. 너무 있잖아. 재수가 없는 거야. 전현이 튀는 게 싫고 전현 혼자 돈 벌어 처먹나. 전현 혼자 떼부장가. 아유 안 봐도 비디오고 나는 유치해갖고 상대도 안 해. 아니 내가 국가별 얼마인 거는 대한민국이 나왔는데 무슨 삼천에 그거는 눈꽃이 하는 수법이래. 야라 이 진짜. 아유 나 그때 여기까지 확 올라오는데 인간 같지 않아서 댓글을 안 남겼어. 무슨 수법. 아니 그러면 삼천을 나한테 준 사람을 좀 데리고 와봐. 나도 삼천을 벌어보자. 열받았겠어. 얘네도 삼천에 안 내렸어. 나한테 내린 것도 병신들이 진짜 씨발 사람을. 전원이 꺼졌습니다. 왜 전원이 꺼졌어? 마이크? 예. 내가 흥분했어? 여태 켜 있었나 봐요. 아무튼 여기서 그냥 대충 비하인드 스토리. 저는 누꺼반 선생님께 믿음이 제일 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댓글이. 근데 누꺼반 선생님 사실 일반인들보다 무당인의 작은 무당인 경우 있지 않나요? 아 무당이 무당의 적은 적은 무당. 무당이지. 아니 나는 동생 언니 동생인데 씨발 그걸 쓸쌔 떠서 명뜨기한테 주지를 않나? 나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누굴 욕한 것도 아니야. 배째라야 나는. 왜? 3천원을 주고 했으면 오세요. 국가분 난 무조건 통상 거래지. 현금 못 올리게. 왜? 나 세금 다 내니까. 어? 무슨 내림굿 해준 것도 3천원을 안 받아놨는데 무슨 어디다 대고서 무슨 일반 제가집에 3천원을 구슬 1년에 몇 번을 시켰다고 써있다? 아니 1년에 3천짜리 구슬을 3번 4번을 나한테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업고 다닐게. 아 제발 좀 줘봐. 거기 3천이면 얼마가 남는 거냐. 대박이네요. 나는 내림굿도 3천원을 받은 게 막내 하나예요. 어? 막내 하나라고. 어? 여기까지 여기 대수에는 두 장이야 두 장. 어? 말도 안 돼. 그 앞에 있는 애들은 천 몇백이야. 그러니까 나가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마. 죽방망이 날리니까 니들 통장에 나한테 돈 줘서 내린 곳 하면 가격 다 나와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우, 화끈하다, 쓰더라. 아니, 근데 진짜 돈 안 주고선 무료 퇴마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 절을 했어? 나한테 감사하다고 명절날에 문자 한 번도 하는 것들이 무슨 씨팔 말들이 많어. 야, 나는 그게 더 열받는 거야. 니네는, 어, 부자 뭐, 얼마,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굿도 니네들은 몇천 받잖아. 난 내일 굿도 몇천이 아니었던 사람이야. 근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 나한테. 내린굿이 보통 5천에서 1억인 줄 알았대요. 누가 내가? 아, 아니 아, 이제 보통. 아, 다른 애들은 누구를 그렇게 받아. 근데 나하고 해당 사항 없어. 그리고 난 그게 있어요. 신자손도 아무나 안 받아. 맞아. 정말 1억짜리 수표 들고 와서 울고 자손으로 1억에 눈꽃 신딸 되는 조건하에 1억을 내고 수표 한 장에 걔가 펑펑 울었어. 근데 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넌 신도 없는 게 무슨 무당이야. 까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갖고 가. 그래갖고 걔가 가면서 우리 신딸도 손을 붙들고 울었어. 부럽다고. 5천만 원 들고 왔어. 수표로 한 장으로 딱. 어? 가리 꽃 해달래. 아, 가리 잡을 게 뭐가 있어. 네가 무당이 아닌데. 아니, 솔직히 우리 양심적으로, 어? 무당이 아닌데 딴 데 가서 눈탱이 맞아갖고 그걸 한 거야, 얘가. 근데 돈은 있어,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 수표를. 딱 놔. 그 위에 스카치 테이프 붙여있더라고, 글자에. 알죠? 고가의 수표들은. 그렇게 해갖고 딱 놓고서는, 해달래. 근데 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뭘 하냐.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신감을 직성 풀고, 어? 그냥 퇴송이나 하고, 너 무당 아니야 했더니 막 울어. 왜 안 해? 돈이 정리해 더 주게, 더 준대서. 근데 그게 아니라, 신이 있어야 가리를 하지. 넌 그냥 조상 지랄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해. 이러고 나 그냥 보냈어. 아니, 근데 뭐 눈꽃이 무슨 수법을 술집에 팔아넘겨. 팔려간 사람들, 자, 010-9984-8839로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어디에 팔려있는지. 막 척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아우, 나 여기서 확 며칠 동안 이승질에, 아, 진짜 니들 뻔하다. 누가 댓글 남겼겠니? 그냥 있지. 내가 막 입 닫고 사는데, 제대로 딱 건들면은, 통화 내역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있어. 어? 다 안 까는 이유는, 그래도 무당이잖니. 야, 이것들아, 니들도 무당이니까 니들 쪽가이고 싶지 않으면 그냥 닫고 살아. 응? 그래도, 제갓집들, 응, 무재행이들 빌어주고 먹고 사는 게 무당인데, 내가 무당이 무당을 까서 뭐 1등 하고 싶냐. 관심도 없어. 나의 관심은 죽어서 신이 되는 거야. 전 다른 무당 선생님이 수염자 선생님. 저 님한테 네. 저님이 누구야? 나? 내가 어. 5천, 6천. 아니 다른. 어. 뭐 시오 님한테. 근데... 네. 어, 나 또 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난 5천 깠거든. 아무튼. 전 낙출됐대. 시오. 나 진짜 소탈해요. 어, 그러니까 맨날 얘기잖아, 제가 쟤들한테. 니들이 나한테 구슬했네, 뭐냐, 말하는데, 다 계좌 이체, 다 증거, 어? 무슨 옛날에는 나한테 뭐 몇천을 주고 구슬했다고 뻥시켜서 잡아드렸지. 통장 계좌 깠지, 깨갱했지. 그게 고소권에 들어가 있어. 무슨 몇천을 줘.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이거 방송 보고 있지? 너 내가 조땡땡 사건에서 너 나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그때 때문에 이 새끼 잡히면 죽는다, 너. 너 통장에 500만 원 넣고 내가 네 엄마 너 퇴마해줬어. 알아? 그때가 10년 전인가 그랬는데. 어, 나 그렇게 사람 살려줬는데 무슨 밖에 나와서 하, 눈꽃이 유명해지니까 눈꽃한테 구슬했는데 뭐 1,000몇백을 주고 구슬해. 에라이씨. 네가 나한테 계좌 이체한 거 증거 다 갖고 있어, 이놈 새끼야. 5천만 원. 아니 원래는 600을 줬어. 그 600에서 50을 내줬어. 별비하라고. 근데 50 갖고 안 되잖아. 예단도 들어가. 50 다시 내줬어. 나 그래서 500만 원에 굿하면서 구월샘이랑 다 모시고 상장구 다 물고 오리지널로 내가 퇴마해줬어. 신딸들 데리고. 근데 무슨 나가갖고서 막 눈꽃이 뭐 어쩌고. 야, 네 친구냐 이 새끼들. 죽음이야. 그리고 했으면 했다 그래. 왜 했냐고 묻잖아. 내가 정말 했을 때 눈꽃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묻잖아. 그럼 내 속에 뭐인 줄 알아? 적 같아서 했어. 어, 죽여버리고 싶어서 했어. 그래서 대놓고 얘기해.
이렇게 뭐 제가요 언제요 막 이런 거지 바로 날 주먹 날라가 내 성격에. 이러니까 내가 씨발 혼자 사는 거야. 어떤 남자가 나중에 여자를 좋아하겠어. 씨,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살아. 근데 거기다 대고 왜 레즈비언이라고 하냐고. 이씨 더 열받게. 어머니 그게 제일 아 그리고 있는 데서 이제 니들 우리 밑에 나간 애들이나 있는 애들이나 난 얘네들한테 성수목을 받아서 기도를 태운 적이 없어. 맞아. 지금까지 어? 내가 왜 욕먹어야 돼? 야 나간 애들이나 아니 나간 거는 지들이 독립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독립하라고 한 거고 자 산기도를 가는데 나 하루 쉬었다 내리고 가는데 내가 12명 15명 찍어야 된다고 생활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1인당 10만원이야 그 한 하루에 150만원 뭐 120만원 이렇게 최하 버는 거야. 더 벌고 싶으면 전화상담 이빠이 해도 돼. 난 그 돈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 16년 동안 내 자손들한테 니들 나한테 돈 준 적 있니? 얘기 좀 해봐라. 근데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잡음이 들려. 계좌에서 니들 나한테 조상권 얼마 했어. 씨가 내 돈을 보태 갖고 했다. 길 갈라줄 때. 누구누구는. 어? 집도 얻어줬잖아. 어? 보증금 다 걸어줬지. 니들 입고 있는 한복 7, 8벌은 내가 맞추는 봉견이 아니라 내가 맞춰 입는 그 주연상에 가서 니들 옷 싹 다 유니폼 다 맞춰주고 지금도 다 입고 있어 애기들도. 뭐 어떡하라고. 근데 니들 어 소속부터 한다는 데도 1200, 1300에 돼지 3마리 잡아서 씨가 그럼 남았겠니 내가. 응? 구로샘 모시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말을 안 하고 사니까, 겁나게 무슨 눈꽃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와서 들이대. 어? 이게 인터넷에 글 써갖고, 커, 사이버 수사대 머리 아프나 아주 지색팔색이니까. 그리고 누가 남겼는지 다 알잖아. 다 아는데 그 전본 다 알아. 그러면 유튜브에다 올려도 다 알아. 바로 수사대에 들어가. 신원을 몰랐을 때나, 유튜브에서 구글에다가 저기를 하지. 어? 와서 얘기를 하고 불량이면 씨발 내가 뭐가 불량이지. AS를 해주든가. 똑같아. 아 어쩔 때 보면은 싸가지 없어. 내가 좀 없지. 없을 수 있지 내가. 어? 왜? 바른 말을 해야 하니까. 어?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고 한 거에 뭐 토달고 싶으면 제대로 하란 말이야.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돈이나 나한테 봐 이거. 그리고 니들 내가 일본 여행 갔다고 뭐 해서 이놈 기집애 들아 내가 페라가모에서 지갑 장지갑 하나씩 다 사줬어 여행으로. 진짜야. 니들 있으면 양심 있으면 말해봐. 내가 일본 여행을 가갖고요 애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 그리고 같이 간 애는 내가 어 한국 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엔화로 10엔이지만 니네 이거 갖고서는 차비 못해고 해라. 누나들이라 언니들은 여행을 같이 못 가서 마음에 걸린다. 너 페라가면 장지갑 사갖고 와서 줬어. 너 뭐 어떡하라고. 내가 재벌이 아닌데 그럼 걔네들 모든 비행기사 호텔비 내가 다 내줘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 나 이거 성수 모교를 받아본 적이 없는 내가. 근데 왜 맨날 나를 까? 걸고 넘어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니들 통장에 계좌 이체한 거 일당에 몇십만 원인지 다 나오잖아. 니들은 굿을 몇 번이나 냈냐고. 굿 두 번 내고 뭐 치성 조그만 거 두 개 내고 나 평생 먹여 살렸다고 씨발 아주 족같은 소리나 들리질 않나. 먹여 살리긴 내가 니들 용돈 준 게 얼만데 이놈 새끼 동네. 혼나! 그런 거 아니야. 안 본 사이에 댓글이 왜 이렇게 많아? 언니 그만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 뭐 아니 그냥 어차피 뭐 장타로 가니까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에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오늘 터뜨린 거야. 신경 쓰지 마시고 할로윈이니까 직성풀이 하는 거야. 원풀고 한풀고. 응? 뭐 수위는 내 속을 안 썩혀서 뭐 잠수를 몇 번을 타고 뭐 격리가 안 되고 근데 결국에는 내 새끼야 생머리인가. 그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진짜 엄마 자식 간에도 죽이니 살리니 등 돌리잖아. 근데 남남으로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내림끝에서 나는 네 엄마다 이래갖고 네 돈을 내놔라. 응? 엄마한테 용돈 매달 얼마 달라. 그게 또라이지. 그게 정상이야? 어? 그리고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이 몇십 년씩 따로 살다가 신의 인형으로다가 이렇게 부모 자식이 됐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어떻게 무조건 명령을 들어야 되고 내가 명령을 해야 되냐고. 난 애들한테 내가 화 많이 내고 개지랄 떨고 나면 엄마 잘못했다 승질 못 이겼다 근데 너도 잘못한 게 있다 우리 서로 노력하자 이러지 일방적으로 뭐 아씨
방금 오색 찢어줘봐. 아니 다 해버려. 응? 아니 마이크를 어떻게 노래 한 곡을 더 하실래? 직성을 좀 더 푸셔야 될 것 같아. 믿음 좋아 믿어 댓글 나가.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누가 방송 나온 무당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냥 그 말에 이제 욱한 거지. 무슨 사기꾼이야. 맞아 맞아. 응? 근데 그분이 끝내는 접으셨네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 괜히 비교되면 저희도 되게 짜증나요. 그런 의미에서 릴렉스하게 흡연 스모키 타임 나쁜 짓은 그럼 뒷담화까지만 그냥 댓글에다가 눈꺼 알고 보니까 성진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아이들은 내가 기억한다. 그렇다.